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혼공지기, 혼공지기 했을 때 생각이 나서 허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뭐 레벨2도 이제 거의 뭐 내리막길이죠, 그죠? 거의 지금 버스로 치면 정점에 다 왔습니다. 아, 정점 내리면 안 된다고요? 어쨌든 정점이 다 거의 와갖고 완강하는 여러분들의 기쁨도 있지만 이 완강할 땐 이 강사, 즉 저의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낸다는 굉장히 좀 뿌듯하거든요. 26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had better save mo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작. You had better save mone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had better 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울 거고, 나아가서 should라는 개념도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had better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쌤이 알아요 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목숨에 위협을 느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had better 하게 되면요, 뜻은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하는 게 낫다. better, 더 나은이란 뜻이니까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 이 정도야. 근데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이 옵니다. 라는 이제 의미의 조동사로. 자, 그 다음 별표 하세요. 친한 사이에 충고를 할 때 쓸 수 있다. 즉, 이 웃는 친구가 웃는 친구에게, 즉 안면을 서로 좀 텄고 좀 친한 사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충고를. 그래서 이거는 왜 친한 사이냐면 예문 보면 알 수 있어요. You had better go to bed early. 됐죠, 그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You, 너는 had better go. 동사원형이죠? 가는 게 낫겠다. 어디? 침실로. 즉 go to bed는 자러 가다니까 너 자러 가는 게 낫겠다. early. 일찍이죠. 시간 개념이죠. 자, 일찍 자러 가는 게 낫겠다. 이거는 다음날 이제 수능이 있어. 일찍 자러 안 가면 해가지고 다음날 시험을 보겠죠. 즉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너 일찍 자러 가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친한 사이한테 오늘 얼굴 텄는데 일찍 자러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뭐야? 네가 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한 사이에 충고를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타이틀 You had better save money. 너는 save하는 게 낫겠다. 즉 절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절약하다 혹은 나아가서 이제 저축하다 뜻도 있습니다. 뭐를요? money. 돈을 절약하다 혹은 저축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 나중에 탈나겠다. 탈나겠어. 이 지키지 않으면 너 불이익 나겠다. 지금 펑펑 쓰는 거 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에 갈 때 카투사라는 걸 갔어요. 저는 토익 점수가 그때 너무 안 나와가지고 처참하게 안 나와가지고 고등어 반토막 나가지고 카투사를 지원을 못했고 그 친구는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친구 이제 훈련을 나갔는데 텐트를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훈련 나가가지고 텐트를 흑인 친구랑 같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흑인 친구랑. 굉장히 순박해 보이지만 흑인 친구들이 인상 쓰면 좀 무섭거든요. 비주얼이. 자, 흑인 친구랑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2인 1 텐트니까 흑인 친구가 자는데 이제 코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크으, 막 코로 이렇게. 코로 막 이제 코골이를 하니까 친구가 막 너무 미치겠는 거죠. 이렇게 코골이를 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하다가 이게 한글로 이게 떠오른 거야.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 흑인을 깨워가지고 자는 친구한테 깨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You had better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름 낫을 넣었어. 그리고 사전 찾아본 거예요. 코골다. 훌륭한 snore. S-O-S-N-O-R-E 라는 단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snore. 완벽한 문장인 거야. 바로 이거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흑인이 자다가 Sir! Sir! 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You 또박또박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또이또이 You had better not snore. 웃음스럽게 말을 한 거야. 그 흑인분이 짜증이 난 거야. 뭐라고? What? Say what?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해맑은 미소로 우리 끝까지 친절 잊지 말자. 다시 한번 톡톡 치면서 You had better not snore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너는 코 골지 않는 게 좋겠다.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 있다. 이게 결국 뉘앙스는 이건 거예요. 그 친구 웃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야, 너 코 안 고는 게 좋을 거야. 알겠냐?
이런 뉘앙스를 미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흑인. 근데 흑인이 심지어는 상급자야. 완전 이거는 뭐야 이거 자다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친한 사이에 충고할 때 쓸 수 있지. 이게 상급자한테 이게 어설프게 썼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딱 이러다가 탁 옥수수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 뭐 학급 친구나 좀 친한 사이에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흑인한테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좀 탈렸겠죠. 네, 어떻게든. 그래서 한번 호되게 혼나고 제대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부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not 쓰면 돼요. 그 친구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 역시 뒤에 동사 원형해서 뭐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부정할 때 쓰고 역시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You had better not snore. 나왔네. 나왔네. 너는 코 골지 않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you had better not spend. 너는 보내다 혹은 쓰다란 뜻이에요. 너는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쓰지 않는 게 좋겠다.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laying soccer. 축구하는데. Playing soccer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낫겠다. 너 지금 축구 너무 지금 과다하게 한다. 선수도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성적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것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Had better 이라는 것 대신 이렇게 apostrophe 쓰고 D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줄였다. 축약 형태로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you had better go home now 이렇게 되는데 you'd better go home now 해도 외국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랩이나 뭐 일상생활 회화 할 때는 뭐 거의 뭐 심지어 드도 안 들려요. You better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You better go home now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보편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 헤드가 이렇게 축약된 형태고 그마저도 요즘 발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식은 you had better고 축약형은 apostrophe d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는 지금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shoul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ould 역시나 이것도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충고, 조언할 때 쓰는데요. 말씀 충고, 조언이면 아까 had better하고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지키면 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라기보단 경고라기보다는 지키면 좀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 떡 생긴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부정은 역시나 not을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축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읽어보세요. shouldn't 이렇게 혹은 should not. 이걸 이제 중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읽어보라고 하니까 자꾸 should 이게 남학생 특히 should 친다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should라고 하는데 should 이렇게 됩니다. should not 혹은 shouldn't 이렇게 돼요. 예문 you should help people in need 되죠, 그죠? 너는 should help 도와줘야 된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in need란 말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필요란 말이잖아요. 필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사실은 많이 써요. 어떻게요? people in need 따라해보세요. people in need 다시 people in need 다시 한번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뉘앙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는 도와야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eople in need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꼭 뭐 그렇다고 길에 있는 분들 다 돈 주고 지나가면 내가 또 이제 옆자리에 앉겠지, 그지? 101번째 거지가 되겠지.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면 이제 마음의 어떤 이런 게 좀 풍요로움이나 오잖아요. 이런 이익이 좀 있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정이죠? You should not drink soda from today. 이렇게 되죠. You should not drink. 너는 마셔서는 안 된다. Soda. 탄산음료죠, 그죠? 탄산음료 소다라고도 하고 미국의 어떤 일부에서는 또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일부에서는 팝이라고도 합니다. 팝이 팍팍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팝이라고도 합니다. 소다를 from today 시간이죠. 언제부터? 오늘부로
너는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안 마시면 이득이 좀 있겠다. 뭐 치아라든지 이런 거요. 실제로 뭐 콜라라든지 뭐 사이다라든지 먹고 그냥 자면 어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치과 단골 손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 개념 알았으니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웰컴백! 잘 돌아왔습니다. 축약형을 사용해서 다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습해요. You had better drink 이렇게 돼 있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디예요? had를 어떻게 해요? 드로 줄이고 apostrophe에서 붙이면 이렇게 되죠. You'd better drin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You'd better drink. 너는 마시는 게 낫겠다. 뭐를? Enough water. 충분한 물을 이렇게 되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낫겠다. 2번, you should not be late for school 되죠. 이거 어떻게 축약할 수 있어요? should not은 shouldn't 이렇게 축약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너는 shouldn't be late. 늦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학교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늦어서는 지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볼게요. should의 위치를 바로 잡은 뒤 올바른 문장을 쓰라는 거니까 should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You help should people in need 있죠, 그죠? 아까 봤던 문장인 것 같은데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우리 조동사는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오케이? 즉 help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 help should가 아니라 그렇죠. should help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people in need 무슨 뜻이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되죠. 2번 보겠습니다. You not should drink soda from today. 역시나 should 먼저 써야 되죠. 여기 부분에서 should 쓰고 not의 위치는 부정도 그렇죠. 얘가 다 해줘야 되죠. 조동사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앞에서 should not 혹은 어떻게 해요? 축약하면 shouldn't 되고 그 다음에 drink soda from today. 오늘부로 소다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위치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개념 완성 넘어왔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친구에게 할 충고를 완성하시오. 아, 자, 충고 우리 잘할 수 있잖아. 그치? 나는 못해도 충고는 잘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not stay up all night 돼 있죠. 그죠? stay up all night 하게 되면 우리 올라이트 했다. 올라이트 이러면 하잖아요. 밤새서 stay up 하게 되면 up은 우리가 get up 할 때처럼 깨어있는 걸 의미하고요. stay는 유지하는 거예요. 즉 밤을 밤새도록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밤새워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ll night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tay up all night 꼭 알아야 됩니다. 밤새 깨어있다. 시험 공부하느라. 오케이. Study English harder. 영어 공부를 harder. 더 열심히 하는 거. Put on your coat. 너의 코트를 put on. 얻는 거예요. 어디에? 피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코트를. 결국 뭡니까? 입는 뜻, 입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put on 하게 되면 입다. Wear. 이란 뜻이 됩니다. Not eat fast food. 뭐 요거는 간단하죠.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Number 1. Hey. You dozed off in class. You had better blank 되죠. 요거의 뜻이 결정적이겠네요. 야, 이봐. 너 dozed off in class. 수업 시간에 dozed off 했다. 이거. 상모 돌린 애들 있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상모 돌린 애들. dozed off. 졸았다는 뜻입니다. 꾸벅 졸았다. 그래서 dozed off. 꾸벅 졸다. 그렇죠. 뭐 제 친구들은 1분도 안에 있으면서 딱 이렇게 가리면서 왼손으로 막 이렇게 볼펜 돌리면서 자는 애들도 있었어요. 와, 대단했어요. 장인 수준의 잠자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꾸벅 조는 거 보니까 밤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You had better not stay up all night. 너는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즉 밤새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2번. Look at you. You gained much weight. You should blank. Look, 봐라. At you. 야, 네가 널 봐봐. Look at you. You gained. 너는 gained. 얻었다 뜻이에요. 나는 weight. 무게, 체중이죠. 즉, 뭐가 되겠습니까? 살이 많이 쪘다 이런 뜻입니다. 너 gained much weight. 살이 많이 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그죠? 나 살 진짜 많이 쪘다. 이렇게 남자들이 남자들한테 친하게. 반대로 이제 잃었다라고 하게 되면 살이 빠졌을 때는 lose 혹은 lost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동사 원형은 gain, 얻다. gain 해서 살이 좀 쪘다 하면 I gained some weight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gain, lose 이거 살이 찌다, 살이 빠지다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딱 보니까 살이 많이 쪘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보자. 아니죠. 여기 코트를 입어라? 가려라? 아니에요. 우리 좀 현실적인 거. Not eat fast food. 그쵸? 너는 should not eat fast food. 너 이제 패스트푸드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안 먹으면 이득이 있겠죠. 그죠? 자, 3번. Number 3. I'm so sorry that you got an F in English. 이때 sorry, 미안하다가 아니라 보통 유감이다 뜻을 많이 씁니다. 유감이야. 자, 이해해보겠습니다. 왜 유감이냐면 you got, 너가 얻었어요. F를 영어에서 F 받았다니 유감이야.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뭐 하나밖에 없죠. 코트 입을 아니에요. 영어 코트 입고 코트 입고 아니죠. Study English harder.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4번에 It's very cold outside. 아주 추워요 밖에. 그러니까 you had better put on your coat. 딱 엄마가 할 말 같죠, 그죠? 야야, 밖에 진짜 춥다. 난디 입으라잉. 안 입으면 너 얼어 죽는다. 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죠. So you better put on your coat. 코트를 put on. 따라해보세요. Put on. Put on. 이렇게 발음됩니다. 보통 put on your coat. 이런 식으로 put on your coat. 코트를 입는 게 낫겠다. 안 입으면 큰일 난데.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빙, 가로 안에 주어진 말들을 알맞게 배열하시오. 너는 과도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일단은 머리부터 생각합시다. 너는 자, 유 지우고요.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Had better not. Had better not. Had better not. 됐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식사를 하다. Have. 식사를 가지다. Have. 됐죠? 너는 가지지 않는 게 낫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식사죠. 그죠? 과도한 식사니까. 과도한 식사는 남은 게 뭡니까? Heavy meal. 좋아요. heavy meal. 아, 이렇게 무거운 식사하니까 이게 과도한 식사가 되는구나. heavy meal. 이렇게 끝났는데 뭐 남았어요? 어 남았죠. 어는 한 끼의 과도한 식사 이런 식으로 한 끼의란 말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You had better not have a heavy meal. 그죠? 과도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Alr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래, 너 친절해야 돼. 그는 he 되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should밖에 없죠. should 다 지웠고. 그 다음에 친절하다. 친절하다 kind도 있고 우리 nice도 있어요. 그러면 nice 일단 썼는데 자, should nice 말이 안 돼요. 왜? 동작이 와야 되는데 nice라는 것은 친절한, 멋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동사 be가 들어가야 됩니다. be nice. 이렇게 돼야 친절하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be nice.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should be nice. 친절해야 된다. 자, 그럼 should be nice까지 됐으니까 others to입니까? to others입니까? 우리 편지 쓸 때 생각해봐요. to 누구죠? 그죠? to 준석 이런 것처럼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들 진짜 영어만 풀어주세요. 한 문제 더 있으면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 없겠지 한 문제 더. 너는 수업 중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너는 you.
자, 다음에 should 나왔죠? 해야 된다니까 not은 안 들어가고 동사는 behave, 행동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in class는 제일 마지막에 붙겠죠, 그죠? 당연히 수업 중이니까. 그러면 사이에 들어갈 것은 yourself입니다. 이미 우리 배웠던 거예요. behave oneself 하게 되면 행실을 바로하다는 뜻입니다. 배웠었어요. 우리 제기대명사 할 때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So you should behave yourself in class. 같이 시작. You should behave yourself in class. 오케이. 오! 점 찍어줘야 돼. 마침표. 외국 시험에서는 이런 거 하나 안 찍으면 바로 감점이에요. 한 개씩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수업 중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오세요. 잘 보시고 정답 수강 후기 그리고 나아가서 질문 있으면 질문도 같이 남겨주도록 하세요. 기다릴게요. 가라!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You had better save money. 너는 뭐 하는 게 낫겠다? 돈을 저축하는 게 절약하는 것이 낫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거지될 수도 있다.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충고의 표현 had better. 우리 코 골 때 조심해야 됩니다. 흑인한테 말하는 거.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 공!